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를 보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군들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제가 이제 9월 9일 날 여러분들께 문자를 이제 보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2차전지, 전력설비, 바닥이다. 이제 전력설비하고 오늘 이제 2차전지도 강하게 이제 반등 모멘텀을 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전력설비는 20% 이상 넘어왔으니까 일부 조금 차익매물이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고, 다음은 아직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옵션 만기 이후로 강한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셀 업체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모두 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은 낙폭과 대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또 이런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가 좀더 우세에 섰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하락이 조금 과하게 빠진 그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낙폭과 대, 많이 빠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다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볼 거는 이제 열폭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시면서 2차전지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2차전지 주들이 흘러가게 될까,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에 대한 분석까지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자료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시면서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들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요거는 예전에 한번 봤던 내용일 건데, 왼쪽의 자료는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 미국에서에 대한 통계 자료고, 오른쪽 거는 이제 국내 통계 자료입니다. 국내 통계 자료는 2022년도까지 자료인데, 자,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생긴다,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왜곡된 통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전기차 화재가 높다 보니까, 야, 전기차는 화재만 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팩트를 놓고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에 대한 화재 건수만 보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미국은 하이브리드나 가스차가 훨씬 더 화재율이 높았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과 전기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발화가 되는 것은 1만 대당 약 0.5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았고, 내연기관은 1.8대 정도 화재 발생에 대한 비율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위험해라는 것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과장된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통계는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좋다, 국내산 배터리가 잘못됐 좋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국내산 배터리는 화재가 안 날까? 최근에 뭐 뉴스를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국내산 배터리들도 화재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계에도 그대로 잡히는 부분인데요.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얘 이상로 갑자기 중국 옹호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오해는 다 풀리실 겁니다. 회사별 배터리 화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K온이 7건,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이 한건 정도 잡히는데, 요거는 이제 2022년도까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은근히 화재 건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TI가 최근에 화재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은 큰 사고로 발전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중국산 배터리만 큰 화재권으로 발생하냐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열폭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이 나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한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1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그때 이제 불이 붙는 모습이 나타났고,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피어오름과 동시에 불이 붙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고를 대처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기 전에 연기가 나니까, 연기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겠다. 야, 얘들아, 피해라. 너가 빨리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나겠죠. 근데 중국산 배터리를 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앞에서 범퍼에서 올라옴과 동시에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몇초 만에 나와 나의 가족들이 다 피해야 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산 배터리가 화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큰 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큰 사고로까지의 발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화재는 어떻게 밝혀지냐면, 우리가 이제 이 셀이라는 것,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요거는 과거에 저희가 2019년도에 이 2차전지를 제가 설명드릴 때 썼던 자료를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SK온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완성품이에요. 우리가 여기 안에는 이제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해질 분리막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것을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셀이라고 합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이런 셀들이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팩은 뭐냐면 이 모듈이 요렇게 하나씩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팩이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이것이 자동차 밑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깔린다든지 또는 자동차 앞에, 앞범퍼 쪽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제 뒷범퍼 쪽에 들어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배터리에 대한 발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서 봤던 이 셀이 한 개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 셀이 그 옆에 셀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진다는 거예요. 화재가.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모듈이 있으면 그 모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모듈 안에 이 셀이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에서 10개가 들어간다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한 모듈 안에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촘촘하게.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의 모듈 안에 적은 셀이 들어갔던 것이 오히려 화재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다는 거죠. 화재가 나더라도 빠르게 화재로 연결되지 않고 연기만 좀 피어오르고 화재가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한계가 잘못돼 열폭주가 이루어진다면 촘촘하게 들어있던 이런 중국산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금방 화재로 번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듈 하나가 다 타버리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은 왜 이렇게 모듈을 촘촘하게 박아놔, 모듈 안에 셀을 촘촘하게 박아놓느냐. 결국엔 이제 단가에 대한 문제예요. 한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늘리고 대신에 이제 그한 모듈 안에 셀을 조금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듈을 만들어내야 되는 돈과, 그죠? 그런 부분 자체가 비용에 대한 증감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
또는 SK1의 배터리가 상대적 중국산보다 비싸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모듈 안에 여러 개에 대한 셀이 들어가고, 대신 이제 모듈이 적게 들어가게 되죠. 모듈이 적게 이제 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져 왔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싸고, 그 배터리를 쓰더라도 별다른 기술적인 우위가 한국산보다 조금 더 좋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 다싼 배터리, 이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을 많이 했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메르세데스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화가 되게 되는데, 좀더 상세한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 요거를 왔다 갔다 이동시켜주는 전해질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분리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고 다음에 이제 점차 벽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섞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열이 발생하고 산소가 생성되면서 이제 불이 나게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 안에서 이번에 나왔던 EQE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하나의 모듈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전체가 하나의 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듈 안에 있는 요 하나가 뭐예요? 여기 이제 하나의 셀들이 됩니다. 어때요? 상당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상가에 이한 개만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 전체가 금방 화재가 커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화재가 되면 또 옆으로 붙고 금방 붙어버리면서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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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터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대선 토론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가 반등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산 배터리가 값싸게 경쟁력을 얻었던 것이 이런 원가에 대한 절감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값싼 배터리로 공급할 수 있었다. 다만 원칙을 지키고 이런 화재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던 K 배터리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을 구간이 왔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전문가들이 배터리를 뜯어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는 모듈 안에 이런 셀들이 한 모듈 안에 30개씩 들어있는 거고, 대신 모듈을 적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밖에 안 쓰는 거고, 한국산은 이제 모듈 자체를 많이 쓰는데, 대신에 한 배터리, 한 모듈 안에 이 셀들을 조금만 집어넣는 거예요. 화재는 이게 더욱더 강하죠. 화재. 하나가 그냥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배터리들로 전이 되는 것들이 속도가 당연히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폭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열폭주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국산 배터리들도 다시 한번더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결국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이런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해봄으로써 드러났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이제 이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다면, 이제는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산 배터리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이 책정됐던 거고, 중국산 배터리는 이런 비용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재까지는 이런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개발,
우리가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신소재를 상당한 개발을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한국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강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여파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실적이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문제가 결국 점유율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개선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현재는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기조 효과가 좀더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고 봐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상로의 텐텐베거, 저희가 이제 월수 목요일날 한국경제TV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현재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은 간추려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화된 내용들을 이게 이상로 빨간색 유튜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좀더 상세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이 LG 에너솔루션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왜냐면 셀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워낙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 하락세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단기간에 많이 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제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현재 지수가 많이 빠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도 이제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LG 에너솔루션은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몇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 구간에서는 부각되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려감도 너무 과도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국과에 대한 단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려감 이미 선반영됐던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당분간은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 걸쳐져 있는 자리가 240선이라고 해서 1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1년간의 평균 주가선을 이제야 돌파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 자체가 강한 지지점으로 다시 한번더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삼성 SD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함에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번에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통형 배터리 하면 이제 삼성 SDI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삼성 SDI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지금 오늘에 대한 상승도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기관에 대한 매수를 좀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현재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지금 240선에 대한 부분이 약 40만 원선 위에 분포하고 있는데, 40에서 41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강한 베팅을 좀더할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기존 업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를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9월 9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9월 9일날 2차전지 바닥을 찍었다 했다, 그죠? 그만큼 2차전지 업종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고 현재 반도체가 부진했던 것을 메꿔주면서 지금 지수를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이어갈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격도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보자. 적어도 40만 원 이상까지는 단기적으로 베팅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포스코 퓨처엔. 앞서 봤던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소재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에 대한 구조를 보더라도 현재 뭐 보면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리튬 메탈 응급제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응급제, 양극제 관련된 사업을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가 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충분히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에 대한 탄력성을 좀더 보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9월 9일에 빠졌던 것은 조금 과한 하락, 인위적 하락이 한번더 나왔던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 자체가 뭐 강한 하락 상승이었다 기포기보다는 더욱더 강한 하락 상승을 저는 충분히 볼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충분히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 사실 이만큼 빠진 종목은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제껴놓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포스모 신소재. 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이격이 조금 과하게 벌어졌죠. 그죠? 이격이. 지금 보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충분히 메꿔낼 수 있거든요. LG화학도 그렇죠. LG화학도 보면 지금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고 이런 이격도를 조금 더 좁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도 보면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인데 앞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물량, 지금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29만 8,500원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14만 8,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18만 8,7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약 5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럼 현재 여기서부터 이제 되돌림 파동이 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되돌림 파동에 대한 부분을 좀더 기대해 보자 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얼즈,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일종의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개인들이 조금 유입되면서 좀 단타 물량들도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윗꼬리가 살짝 달려요. 지금은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돼 있으면서 기관 매수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주가가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현재 2차전지가 낙폭과대로 움직인다면 좀더 낙폭이 큰 종목군들과 함께 병행해서 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테마성으로 이제 뭐 금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리튬 관련주들도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런 전고체에 대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전고체에 대한 개발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열폭주 관련된 이슈가 좀더 지속된다면 이제 환농화성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한번 강하게 좀 붙일 수 있는 테마성 움직임도 들어갈 수 있는 점 참고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시리즈물을 한국경제TV와 출연해 가지고 한 8강 정도짜리 영상을 그때도 한번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저희 빨간지수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흐름을 조금 한번 잡아가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2차전지도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자리들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더 악재는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